네, 안녕하세요. 대충은 모르는 양선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1학년으로 진급하는 자녀를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색해. 네, 네, 저는 5학년 아이를,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우리 디테일 양선생님께 정말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 배우고 싶은 김제자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사실 제가 엄청난 문구 덕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고 재밌게 한번 해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요. 사실은 이 초등학교 입학 준비물은 저는 개학 후에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사면 된다 주의기는 해요. 그런데 2월달이면 너무 마음이 좀 조급하고 뭔가를 준비하고 싶다 이렇게 근질근질 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학교마다 또 선생님마다 준비하라고 하는 물품들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무조건 개학 후에 준비하시는 게 좋다. 단 뭐만 빼고 책가방, 신발주머니, 실내화, 물통 이 네 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개학 후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알림장을 주십니다. 이거는 스마트 알림장으로 외부로 오는 알림장을 제가 이제 인쇄를 한 건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선생님이 적어주세요. 그래서 그것만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학생이라면 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 구매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조심히 해서 구매하면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싶은 DNA를 가지신 저 같은 사람들 한번 채널 고정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따단! 첫 번째!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자, 저희 아이가 쓰던 가방입니다. 아, 네, 책가방. 가방입니다.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이게 3년 된 가방이 아니고요. 2022년도에 입학했던 아이의 가방이에요. 1년 됐네요. 네. 네. 그런데 벌써 여기 너덜너덜하게 다 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자크에 지퍼? 손잡이가 두 개가 딱 달려 있는데 하나는 이미 나가고 없어서 이쪽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가방을 꼭 비싼 거를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가방 이 가방 먼저 얼마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선생님? 이 가방 딱 봤을 때는 제가 좀 쇼핑 좀 하는데 요거 한 7만 원? 7만 원. 네, 7만 원. 비슷하게 맞추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산 가격이랑은 달라요. 이게 제가 오늘 원래 샀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얘를 봤더니 8만 원 정도에 지금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 때는 2만 5천 원을 샀습니다. 대박. 네, 네. 왠지 아세요? 얘 신발 주머니와 함께 세트로 25,000원을 샀어요. 그게 제가 거의 2월 말에 끝물에 샀거든요. 아, 끝물. 네. 제가 일부러 기다린 건 아니고 막 어쩌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3월 계약이 거의 와닿아서 그 땡팡 로켓으로 진짜 바로 다음날 받았어요. 바로 그래가지고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오고 거기. 근데 이렇게 받았습니다. 와, 그러니까 시즌 오프. 시즌 오프가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살 때 이렇게 가격을 할인해서 살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사를 봤어요. 가방으로 집안의 재력 수준을 가늠한다. 라는 뭐라 그러지? 그런 기사의 헤드라인. 헤드라인을 봤어요. 그런데 그 기사의 안에 인터뷰 내용을 봤더니 그 인터뷰하신 학부모님의 마음이 내 아이가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비싼 걸 사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공감이 됩니다. 네. 선생님, 네. 그 구찌 키즈 백팩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만 원? 맞아요? 112만 원이에요. 어떡해. 그리고 네. 버버리 칠드런 키즈 백팩이 105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100원 아니죠? 105만 원.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좀 이런 명품, 명품류의 가방에 좀 한 부류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밑에 한 이제 80만 원에서 100만 원대가 명품류 정도를 한다고 하면 그 하위에 20만 원에서 이제 한 80만 원, 70만 원대의 준 명품류라고 해가지고 뭐 빈폴, 닥스키즈 네. 뭐 많이 들어보신 그런 가방들이 가격대를 좀 이루고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 2만 5천 원 샀기 때문에 정말 낄 수도 없는데 네. 이런 가방 어떻게 보세요? 꼭 필요한 것 같으세요? 아이 키워보시니까? 저는 사실 꼭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진짜 너무 금방 망가져요. 맞아요. 그냥 지퍼고 뭐 그냥 너무너무 금방금방 맞아요. 망가지고 그리고 아이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원하는 가방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엄청 좋은 거를 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5학년 올라가는 동안 지금 몇 번 가방을 바꾸셨어요? 한 번 바꿨어요. 한 번 바꾸셨어요. 예, 완전 이렇게 이제 진짜 초등학교 저학년용으로 한 번 입고 그다음에 이제 한 번 갈아탔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 제가 지금 4학년 올라가는 딸아이도 중간에 기호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3학년 올라갈 때 한번 바꿨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싼 가방이 저도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게 그런 좀 남한테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가방으로 집안의 재력 수준을 평가하는 사람은 저는 부모님들의 시선인 것 같아요. 좀 어른들의 시선. 아이들, 특히 7, 8세 나이의 아이들을 이렇게 재력으로, 가방으로 아이들을 서로를 좀 평가하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조금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5학년이다 보니까 알아요. 5학년쯤 명품의 뭔지 알고 이러다 보니까 살짝 그런데 이제 관심을 보이는 거는 뭐 사실이다. 그런데 사실 뭐, 그것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또 그거를 고집하는 부모님들이 또 많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좀 그냥 이렇게 맞추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어느 비싼 정도 거. 맞춰라.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 맞추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아래 수준에서 좀 이렇게 맞추면 된다. 네. 맞춰라. 네. 네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좀 가방 메고 친구들과 함께 등교하는 거는 이렇게 친구들이니까 아이가 직접 고른 가방을 메고 좀 설레어하면서 등교하는 시간이 아이들한테는 좀 더 소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가격에 많이 얽매기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고른 가방으로 이렇게 멋을 내면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입학하기도 전에 좀 타인과의 비교를 배우기보다는 그 기준이 자기 안에 자신 안에 있는 좀 단단한 아이가 되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 시작이 가방부터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2만 5천 원짜리 가방을 고르게 된 뭐라 그래요? 노하우가 있어요. 아. 선생님은 우진이랑 어떻게 고르셨어요, 가방을? 저는 선물 받은 거 좋습니다. 아, 선물을 네,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부모, 보통 이렇게 그냥 있는 거 주는 부모. 네. 아, 선물도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물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아, 그래서. 요새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취향에 맞는 거 사라. 가사하고. 네. 그래서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그 현금으로 사실 백화점을 좀 갈까 생각도 했지만 백화점에 가면은 여기 신문 기사 헤드라인 우리 PD님 박아주신 것처럼 이미 가격이 20만 원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20만 원 이상에서 고를 수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2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백화점을 좀 가기에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 아울렛에 가자니 아울렛에 있는 그 제품군이 너무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져보고 보고 고르는 것도 좋은데 인터넷으로 골라라. 거기서 거기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넷으로 먼저 제가 한번 싹 훑어놨습니다. 제가 고른 기준 중에 하나는 가볍고 굉장히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덮개가 있는 가방들이 있어요. 네. 근데 덮개가 없이 이렇게 지퍼로만 이렇게 여닫는 디자인. 그리고 이렇게 어깨끈을 보시면 버클이 딱 달려있어서 어깨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랑 옆에 물통이 넣을 수 있으면 조금 더 좋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우리 아이가 고르는 거. 그래서 아이가 어떤 것을 고르든 상관하지 않다. 왜냐면 내가 우선 한 20개 정도 골라놨으니까 그 안에서 장바구니 안에서 고르면 되니까. 아, 너무 지혜롭다. 그래서 골랐는데 제가 의외로 정말 제일 싼 25,000원짜리 이 어몽어스를 골랐고요.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물통 위치를 별로 중요시하진 않았었는데 마침 얘가 참 여기에 자리 있어가지고 1년 내내 물통 여기다 넣고 다니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물통 늘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물통이랑 이 버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저희 아이는 이거 없는 거를 처음에 1학년 때 모르고 이제 선물 받은 거를 썼더니 맨 여기에 내려가는 가방 여기에 내려가서 맥주와 함께 네, 여기 그쵸. 걸쳐져 있어. 잠바라 같이 이렇게 쳐져서 다니더라고요.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버클은 한 2학년, 3학년만 돼도 별로 필요 없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학년 이상이 돼서 다시 한번 고를 때에는 버클이 굳이 없어도 되는 그런 제품을 고르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얌전한 아이가 아닌 이상 가방이 너무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1, 2년 안에 이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비싼 가방을 고르지 않아도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가방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